업이라는 건 뭐냐? 카르마가 뭐냐? 정확히 알고 하세요. 업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모든 짓거리입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를 업이라고 하면 뭔가 업의 의미가 좀안 와닿아요. 그 모든 행위인데 그 행위가 반드시 과보를 낳는다는 것까지 아셔야 그게 업이라는 게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행위인데 과보를 남길 행위를 업이라고 합니다. 뭐가 전제되어 있죠?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 이걸 전제한 행위를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과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모두 업이야 이렇게 하면 업의 의미가 안 와닿죠. 카르마의 의미가 안 와닿죠. 카르마는 우리가 하는 작은 생각도 반드시 결과물을 남긴다라는 입장을 갖고 보는 행위나 생각의 행위, 몸의 행위를 업이라고 합니다. 이 업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탐진치로 업을 지으면 이 업이 쌓여가지고, 업력이 굳어지죠. 그러면, 이게 뭘 만드냐면, 요게, 여러분, 신훈종자라고, 훈은 훈제하다 이런 느낌으로 봐시 뭔가 연기를 째는 게, 연기를 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는 짓거리로 인해 여러분 마음에 뭔가 냄새가 배요. 그래서 신훈종자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이 업력으로 인해, 이 카르마의 힘으로 인해 형성된 여러분, 이 참나에서 관리하는 종자가 생겨요. 이제 이 참나가 이런 종자를 관리할 때는 아래아식이라 그래요. 같은 참나인데 아래아식이라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우리 심리학으로 말하면 참나는 초의식인데 아래아식은 무의식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초의식이에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 내면에 업을 보존하고 있죠. 필름처럼 보존하고 있는 게 참나가 보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고가 보존하겠어요? 여러분, 에고는 정신없죠? 자기 무슨 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참나가 다 보존해줘요. 그래서 참나가 업을 다룰 때는 아래아식이라고 부릅니다. 참나예요. 초의식인데 무의식의 역할까지 해줘요.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못하는 짓들을 참나가 해주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 초의식에 걸쳐있다. 이 참나가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뭔 필름들이 저장되냐? 여러분이 지은 짓들이 다 저장돼 있어요. 업의 종자로. 종자라는 게 이제 거기에 종자로 있다 언제가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겠죠. 그럼 여러분 또그 과보를 현실에서 맞닥뜨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세계에서 이제 맞닥뜨려요. 종자로 있을 때는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악을 해놔도 그 악이 종자로 있을 때는 뭐 내가 악을 저질렀는데 별로 뭐 나쁜 일안 일어나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그게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딱 펴요. 내 앞에 딱 나타납니다. 과태료 청구서가 딱 떨어져요. 안 걸렸겠지 했는데 딱 받으면 얄짤없죠? 그래서 그게 내가 갚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업입니다.